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표현하며 이름은 그 사람의 권세와 영향력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인격과 권세와 영향력을 표현하는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뛰어나며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상속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는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와 영광의 이름을 획득하신 것입니다.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 이름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놀라운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이름이신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광과 권세의 이름이신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부요함의 이름이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6월 6일 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만물 위에 있는 이름.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오늘 본문 구절은 엄청납니다. 위 구절은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무릎 꿇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분은 누구입니까? 모든 무릎이 꿇어야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자신에게 모든 무릎이 꿇기를 말씀하신 단 한 분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사야 45장 22절 23절. 우리는 시편 138편 2절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분이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용하도록 주셨고 그 이름은 항상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자고 있을 때 어떤 힘에 의해 가위에 눌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정체 모를 그것을 없애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려고 애썼으나 그들의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들의 가슴을 누르던 힘은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영적인 영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을 위하여 천사가 현장에 파견됩니다. 귀신들이 무릎 꿇고 한계가 파괴됩니다. 상황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변화합니다. 오늘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당신의 도시를 위해 부르십시오. 당신의 나라를 위해 부르십시오. 이 세상을 위해 부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큰 보물을 받았고 그것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기도하며 동행하며 동역하도록 하기 위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이름인 여호와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샴마, 여호와 지드게누, 여호와 로이, 여호와 마카페시. 이란 부분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온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고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광의 이름, 권세의 이름, 승리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어 있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여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영적인 영역에서는 놀라운 부여함이 풀어집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천사들이 움직이며 귀신들이 무릎 꿇고 우리의 한계들이 무너지며 확장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주 예수의 이름을 모든 상황, 모든 장소, 모든 것들 가운데 부르며 선포하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이, 한 가정이, 한 지역이, 한 도시에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역과 나라를 위해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하나님의 평강의 통치가 상황을 주도하며 다스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의 삶을 주시고 다스리는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높고 뛰어난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하며 그 이름을 인식하며 그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아름답고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는 진리, 의, 정의, 평화가 모든 나라를 지배하도록 선포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 미리 정하신 영광의 더 높은 삶을 살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나는 오늘 그리고 항상 건강과 안전과 평화와 번영 안에 거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는 진리, 의, 정의, 평화가 모든 나라를 지배하도록 선포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 미리 정하신 영광의 더 높은 삶을 살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나는 오늘 그리고 항상 건강과 안전과 평화와 번영 안에 거합니다.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 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위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